할렐루야. 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원치 않는데도 누군가의 죄악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런 질문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대답합니다. 이게 다 아담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그 뒤 유혹한 사단마귀가 있었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은 좀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그냥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테오도시, 즉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 또 나오기도 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해답을 또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했지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설득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힌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될 어떤 이야기 속에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일명 탕자의 이야기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죄악의 존재 이유, 죄는 사라져야 되지만 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악이 발견되는 곳에 하나님 은혜도 풍성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깊이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아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 속에 그 전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참 못된 아들이에요. 재산을 내놓아라, 유산을 미리 달라 강요해가지고요. 그 아버지는 할수 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요.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도 못해요. 분명히 방탕하게 살것 같은데 그를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성숙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 이 이야기 속의 탕자를 보면은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요?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불행을 느끼는 자유인이었다면 이후에는요, 행복한 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서 크게 깨닫게 되는 것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자, 그는 회개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잘못하는 것, 좀더 과장되게 알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하는 것, 이거는 미성숙의 징표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그런 것들의 목표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아라라는 말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 진면목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상도 나오고 또 여러 종류의 성숙한 행동도 나오고 삶의 열매도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럼 나 자신을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할수 있습니까? 수많은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은 자신의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그 진면목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자리는 언제 보입니까? 잘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숨겨져 있는 진면목이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을 때에 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방탕하게 살고 맘대로 허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15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것, 이것이 죄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께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법인데 아버지를 거역할 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아버지 마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면서 차마 아들로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을 이미 상실했지. 나는 볼품없는 죄인이지. 품꾼 중에 하나로 보기에도 모자라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이전에 그 집을 떠날 때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했을까요? 아마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당당했어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15장 12절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참 오만불손한 아들의 모습이지요. 아버지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것 있잖아요. 그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청구하듯이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그냥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줄 때는 은혜로 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매우 교만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전제하고 미리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자신이 죄지은 걸 알았어요. 자신의 선택한 삶에서 실패했어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뀌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서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서 그는 보다 성숙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는 겸손히 고개 숙여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회개는 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죄로 인해서 가리워졌던 눈이 회개하게 되자 띄어졌다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을 때는 잠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야 정결해져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왕이에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큰 죄를 저지릅니다. 당장 징벌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죄가 숨겨진 것 같습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어느 날 선자가 그 죄를 드러냈을 때에 그는 즉시 자각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시편 51편 5절 보면은요, 깊은 자각 속에 이렇게 자각을 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죄는 쓰라리고 아픈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유익이 있다면요, 무엇입니까? 참된 나 자신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가면 아래 감추어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죄인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아담의 죄가 내 안에도 그대로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 보여도요, 그 안에 깊이 씻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차장이 전부 노면에 있는데 제가 대전일 때 주차장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런데 참 깨끗하게 잘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1, 2년만 지나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빗자루 쓸어서 이 먼지만 쓸면 깨끗할 것 같은데 안 깨끗해요. 왜냐면 하도 이게 바퀴가 막 몇 번씩 이렇게 끽 돌고 후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국도 많이 나고 쓸어서 안 돼요. 아, 그걸 청소하는 방법은 이 고압으로 해가지고 물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컴프레셔도 샀거든요. 한번 그걸 맘 잡고 청소하면 참 재밌습니다. 쏘는 곳마다 자국이 나는데 그 자국이 뭐냐면 그 아래 숨어있는 때가 다 벗겨져서 난 자국이에요. 그 몇 번 쏘고 나면 전체를 다 청소하지 않고 못 빼깁니다. 그래서 남전도연들 한 열댓 명 와가지고요 바닥을 전부 써갖고 깨끗하게 벗겨놔요. 아, 그럼 이전에 전반적으로 검었던 것이 전반적으로 희어집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찌들어 있었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시간이 지나면 늘 찌들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서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사는 삶의 패턴, 이 속에 늘 죄가 강하게 찌들어 있는 상태라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어요. 또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재발견했습니다. 회개 후 돌이키는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 발견됩니까? 자, 자신을 바로 알아 성숙해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유익,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거죠. 집 떠나기 전에 자기가 알았던 아버지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만난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처럼 여겨져요. 사실 아버지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진면목이 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에게 크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어서 빨리 돌아가시면 내 몫이나 물려주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뒷방 늙은이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집 떠나기 전에도 이미 그는 고아와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재산을 받자마자 쉽게 집을 떠날 수 있었죠. 그가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산밖에 없었어요. 이 모습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 받으면 그냥 떠나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복을 빌고 복만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면 집 떠나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서 정말로 큰 고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15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가까울수록 그는 아버지 낯을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그가 집에 가까이 갈 때에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안아줍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장이 상할 정도의 애틋함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다해 그를 안아주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낼 때에 아마도 실패하여 돌아올 것을 이미 예상한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언젠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상하여서 돌아올 아들을 늘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없지요. 그러면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 철없는 아들, 하룻가지 같은 아들을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 우리 속에 사는 그런 고난을 당했고 친구와 세상 유혹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요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도 막지 못하고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가 아버지를 재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늘 참고 기다리시는 선한 분인데 그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완고한 분이고 내 목도 주지 않고 나를 간섭만 하고 그런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물 머금고 내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가서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자리에서 만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놀라운 은혜. 항상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회개한 심령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줍니다. 그 잔치 주변이 그 아들이 됩니다. 또 좋은 옷, 가락지, 새로운 신을 신겨줍니다.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럼 과거에도 똑같은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신과 반지와 옷이 거저 주어진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주신 것,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내가 거저 받은 것이구나,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내 몫이 아니라 아버지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인데 깨달았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 속에 아버지는 재발견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재미난 장면 하나 나와요. 숨어있는 죄인도 발견됩니다. 드러난 죄인만 아니라 숨어있는 죄인이 발견돼요. 자, 이야기 말미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이야기 말미에는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도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큰아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효자아들이죠. 아버지를 떠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게 그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은 잔치하는데 그는 참여하지 않고 집 밖에서 분노에 차 있어요. 15장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나와서 권합니다. 늘 아버지가 바빠요. 항상 달려나오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분노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 보면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가자고 하지만 돌이키질 않습니다. 분노와 피의식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자, 15장 29절 30절에 그의 항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리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면은요 회개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는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잘 보면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는 분노 가운데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도 몰라주고 자신을 위해서 작은 잔치라도 베풀지 않은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불공평한 노인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분노 중에 동생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만하고 의로운 자신만 남아서 집 바깥에서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 중에 자기 자신의 지위도 잃어버렸어요. 그는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자신을 상실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금이 가고 있어요. 잘 보면은요 지금 이 집 밖에 있는 큰아들이 이전에 집 나간 동생보다 더 못해졌어요.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바깥에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는 상태. 오히려 진짜 당자는 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용한 데에는요 아마도 이 큰아들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도 모릅니다. 회개도 긍휼도 없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모범생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래서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의롭게 살고자 했고 자기 수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성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삐뚤어진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보기에 문제 없어요.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도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고집 피우면서 대적을 했잖아요. 이 큰아들이 모르는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애초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몰랐어요. 애초에 죄인이에요. 죄를 범해서 죄를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성경의 기본 사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깨달은 사람은요 다 깊은 가운데 이걸 깨달았어요. 아까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었잖아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그 뭡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맏아들도 집을 떠나서 타락의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텐데 자기는 스스로 의로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죄인 되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우리 삶에 늘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기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매일 기도 제목도 받아보며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야 우리는 교만한 마다들이 아니라 겸손해진 둘째 아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인 줄도 알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짜 자녀의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복된 길,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나 입술로 고백하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